그냥 한번 달려봐. 그냥 샥 한번 달려봐. 여기서 에스트 파편을 먹을 수 있네. 이거네. 와, 나이다 경험치들이야. 진짜 멋없게 죽인다. 멋없게 죽여. 됐어요. 에스튼도 다 먹었네요. 이제 됐어요. 됐어요.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 파편 챙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화뚝벌이 있는 장소로 옮겨야 된다네요. 다시 왔던 대로 가야 된대요. 일로는 뭐 가면 안 되나봐요. 오케이, 다시 화뚝벌이 있는 대로 갑시다. 보스 소울 교환해서 템 얻을 수 있어요. 그거 저 바보 아닌데요? 당연히 알죠. 자, 집에 가죠. 집에 가서 에스트 파편 하나 쓰고, 앞으로 이제 다크소울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공식 조마문 BGM. 길을 잃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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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길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번씩 쓰겠습니다. 오케이, 에스트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요.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칼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마법 같은 게 주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칼 주는 거 웬만하면 했고, 마법 주는 거나 그런 것들은 왜 내가 안 하냐면은 지금 뭐 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소울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돈으로 바꾸는 건데 또 그러기엔 또 그 소울이 아까워.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하, 소. 로스릭의 성검. 그런 것도 있어. 별로 이렇게 끌리지 않은 것들은 안 사는 것도 사실 많아요. 데몬의 소울, 미닐의 성검. 이거 좀 멋있게 생겼는데 뭐 나무야? 별로. 로스릭의 성검은 좀 멋있으려나? 로리안의 대검? 그게 아니라 로스릭의 성검을 주는 것 같은데? 로리안이 아니라 이걸 주는 것 같은데? 이건가 본데? 근데 필요 능력치도 개 거지예요. 한번 보여줘. I took the man. 이쪽은 창이고요. 아, 로리안의 대검이 원래 있죠? 이건 개짧네.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시청자에게 기울여주는 방송이냐 이게. 쓰지도 않은 대검을 뭐하러 보여줘. 나 그냥 가고 싶어 솔직히. 아, 그거 할머니한테 사는 거야? 할머니한테 검을 사야 돼? 할머니가 검도 팔아. 근데 아, well met, ham. 죄를 건네준다. Gracious, let this I only hope. 할머니가 검도. 오우, 대거 쇽 시미터. 이름이야 무슨 할버드가 있네.
아, 로리안의 갑옷 뭐 이런 거 파네. 칼은 안 파는데? 로리안의 대검, 로스릭의 성검 두 개 있을 거라고, 소울 연성으로? 몰라. 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실 분들은 한번 찾아서 껴보세요. 어, 잠불 살 수 있다. 잠불 6개. 잠불 6개 삽니다. 그니까 그 검이 좋아? 그 검이 좋으면 사고, 그 검이 별로면 난 솔직히 이거 그냥 지금 대검 쓸 건데. 그 검이 좋은 검이야? 멋있어? 멋이 있다고? 그렇다면 살만하지. 만약에 진짜 멋있다면. 지금 죄의 대검보다 그게 더 좋아요? 쌍왕자의 대검은 2회차 이후에 가능해요. 로스릭, 로인한 검 두 개 합쳐? 아, 그거 뭐 합칠 수 있어, 그 검을? 그러면 그거 아니야? 검이 1회차에는 로스릭만 나오는 거 아니야? 로리안 거는 저기 뭐야, 2회차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건가? 로리안의 대검 있네, 여기 있네. 쌍왕자의 소울이 있어야지만 되네. 아예 사질 못하네. 아, 쌍왕자의 소울이 근데 2회차 때 나온다고? 아, 엎드려 뻗쳐야. 아니면 내가 로리안의 성검을 살 수 있는, 대검을 살 수 있는 이걸 먼저 샀나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 빨리 2회차에 갑시다. 자, 다시 핫도플 있는 대로 장소로 돌아가고요. 자, 그리고 화염 벼락 마력 암흑감솔. 어, 이거 개 좋네. 무늬 방석 반지가 이게 개 좋았네, 이게. 잠깐만, 70.2% 됐네. 장갑을 좀 가벼운 걸로 바꿔야겠다. 용병. 오케이. 야, 근데 이 반지 진짜 좋다, 이거. 이거 완벽하네. 화염, 벼락, 마력, 암흑감소 다 되네. 조금 높이는 거지만. 자, 안쪽 길로 가고요. 어, 패링까지. 한번 터져준다, 게임 터져줘. 혼돈의 보석. 혼돈의 보석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있어봐. 안쪽으로 하면은 토끼데몬 있는데 처치해주고, 우측 길로 가야된대. 어, 여기를 먼저 가지 않고 우측 길로 쭉 가서 도마뱀을 잡을 수 있다네요. 소리 봐, 미친. 어, 이 소리 뭐야,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 아, 아, 잠깐만, 어, 도마뱀. 야, 안 돼! 안 돼, 이씨, 안 돼! 그렇지, 한 방이지. 혼돈의 보석이지. 좋았어. 자, 다시 정면으로 갑니다. 아니야, 위에 뭐, 아, 다른 애들이 다른 층에 있나 보네. 자, 이제 여기로 돌아가고요. 돌아가서 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애들이 되게 많아. 잡아주고 무조건 가드. 게이드.
자식이 말이야. 오, 살았어? 마지막까지 딜교를 하다니 칭찬해주마. 잡아주고요. 자, 아까 이 주술서는 제가 아까 먹었고요. 다시 뭐야? 다시 비밀방 에스트 갈림길을 돌아오래. 아, 미친. 아, 여기를 공략해서 가기 전에서 미리 가버려가지고 개 의미 없게 여기로 왔네. 이제 말해주네. 여기 오는 거 공략해서 이제 여길 가라고 이제 말해주네. 아이, 미친. 네, 이제 이 길로 간다네요. 여기 아까 뚫었던 길이죠. 자, 여기서 아, 왼쪽으로 지나가야 된다. 왼쪽으로. 여기가 걔 엄청나대. 걔 엄청나서 일단 안전한 데로 무조건 튀어야 된대. 무조건 안전한 데로 일단 튀라네요. 안쪽 길로 들어가야 된대요. 안쪽이 좀 안전한 데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뭐야 이거. 아, 뭐야 얘. 아, 잠아. 애들 더 왔는데? 얘는 왠지 얘네들끼리 싸울 것 같지 않냐? 그렇지 그렇지. 게이드 게이드.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일시정지 안되나? 아, 일시정지 해가지고 얘 유인해가지고 딱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우와 미친. 얘 그냥 여기서 죽여야 돼. 안되겠다. 쇼부다! 아, 미친. 어, 쇼부 보려다 뒤집어. 쇼부다! 원이다! 흑기사의 대형 녹기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흑기사의 검도 있네. 자, 이제 한 마리씩 유인해서 잡아야 된다네요. 쟤를 결국 다 잡아야 된다는데 공략에서. 미쳤네 이거. 아니 굳이 쟤네들을 다 잡아야 돼? 일단은 다 잡으러 갑시다. 지금은 잠깐만 이 반지 지금은 이거 낄 필요 없어. 체력 쪽으로 갑시다. 아, 여기 내가 다 죽였던 애네. 안 잡아도 무관하네. 그치, 안 잡아도 무관해. 여기 내가 아까 다 죽였던 애야. 그러면 그냥 스킵하고 그 공략은. 아니야, 잡어 잡어. 안 잡으면 길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안 잡으면 길을 찾기가 힘들어. 길을 찾기가. 얘네 뭐 별거 아니니까 똥거지도 잡아버려 그냥. 안 잡으면 길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잡고 가버리죠. 이거밖에 없고. 오케이. 자, 이제 여기는 뭐 내가 먹었기 때문에 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흑기사의 길과 아까 흑기사 죽였고 그리고 일반 길이 있는데. 아, 비밀의 방이 있다네요. 우선은 정면의 길로 가서 이쪽인 것 같네요. 여기를 치라는 건가? 이쪽 아니고요. 잠깐만요. 일반 길하고 있는데. 아, 여기 갔다. 로리안 잡았죠요. 오케이. 정면으로 쭉 가서 벽을 치면 비밀의 방을 열 수 있다는데 여긴가? 쭉? 아, 잠깐만, 여기는 아까 거긴데. 여기는 아니고요. 내가 미리 연 거 아니야? 아까? 오.
비밀의 방을 내가 열었나 봐. 아, 여기 맞고요. 여기 맞고요. 아, 잠깐만. 여기서 와, 있어 봐. 아, 잠깐만. 여기서 여기 뭐 나무 벽을 중간에 치면, 아, 여기가 여긴가 봐. 여기네. 아휴, 길이 개복잡해. 후라나의 주술소가 있다, 안에 들어가면. 굳이 뭐 쓰지도 않겠지만 일단은 다 챙깁니다. 후라나의 주술소를 먹고요. 주술소 옆에 좌측 길로 가야 된다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용암지대가 있고 아이템과 마법이 있는데 챙기기 좀 힘들지만 달려가면 일단 먹을 수 있고,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챙겨도 된대요. 안 챙깁니다. 가려면 에스트가 8병이나 필요하다네요. 돌아와서 아까의 좌측으로 가자. 어? 뭐야? 아, 미친. 잘못 내려왔네. 망했네. 이 길이 꼬였는데.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 뭐야, 진짜야? 아, 진짜 상자잖아. 큰 속에서 뭐야, 위에 뭐 소리 난다. 로리안 잡았어요. 다시 올라가는 길이 있네. 다행이다. 길이 미쳤다. 미쳤어. 길 개미쳤네. 아까 내가 여기서 떨어졌네. 아까 내가 여기서 떨어졌고, 내가 아까 여기서 떨어졌고. 자, 아무래도 이게 스샷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돌아와서 아까의 좌측이라는 나가라는데. 여긴 아니에요. 여긴 아니고요. 여긴 아니고 아까의 좌측으로 가야 된다는데. 아, 여기. 아, 여기네. 여기 얘기한 건가 봐. 여긴가 봐. 아, 여긴가 봐요. 여기네. 여기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에는 비밀길이 있고 왼쪽에는 길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비밀길로 가라네요. 여기가 이제 비밀길. 아, 여기 내가 다 했던 데고요. 그 다음에 뭐야, 새로운 또 비밀길이 있대. 하나 더. 미쳤다 게임. 자, 어, 큰일 날 뻔했다. 자, 일로 가주고요. 지금 맵이 진짜 극혐이다. 이거 어떻게 찾았을까? 자, 아래로 떨어지면. 아! 아, 미친냐. 근데, 아, 템을 안 주었다. 아, 괜찮아요. 어차피 지팡이니까 상관없어. 어차피 지팡이니까 상관없어요.
지팡이니까 상관없어.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길을 잃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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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애들 뭐 많은데 일단은 다 정리합시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자식들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식들이 말이야! 가만히 있어! 친구 없어, 혼자밖에 없어! 그렇다면 아주 꼴이구만. 도와줘. 자, 우측으로 꺾어서 전진을 해야 된다는 여긴가 본데? 여기 또 가면은 아이템하고 길이 있대요. 일로 가면 아, 길이 또 다양하네. 자, 아, 여기 가면은 조릭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기사가 나오는데, 저 용암 구덩이에 유혹하는 해골을 던지면은, 저 유혹하는 해골 있나? 자살한데 애가. 이거 아니야? 아니다. 오! 케이드! 나이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재밌겠는데? 재밌겠는데? 이 앞 강적이 있다. 뭐야 뭐야, 여깄네 여깄네, 여깄어 여깄네. 아 놀래라 이씨. 던져. 여기야! 가세요! 와, 지린다, 지린다, 지린다. 개 지린다, 개 지린다. 야. 아, 진짜 공략 재밌다. 공략 재밌네. 연기의 특대검. 와, 이거, 야, 이건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근력이 50이야. 와, 이건 1회차에. 미쳤다, 이거. 와, 야 이거 잠깐만, 이게 4타가 나올까? 이 스태미너에? 생긴 것 봐. 하나 둘 3타 나오는 것 같지 않냐? 그런 것 같아요. 거미 미쳤어, 개커. 하나 둘 셋. 이게 딱 뒤에 찍는 모션이 있긴 있는데 3타라고 봐야겠다. 이거 진짜 오지는 검이네. 지금 내 검도 4타는 나오는데 무게가 80%가 됐어, 적어드니까. 자, 처리, 뭐야. 한번 줘봐. 왼쪽에는 신성한 물이 있고, 오른쪽엔 잔물이 있대요. 근데 공략에서는 잔물을 지나치더라도 신성한 물은 반드시 챙기라는데? 신성한 물은 상대의 가드를 무시하는 잡기 공격이래. 굉장히 강력한데다, 대방패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챙겨야 된대요. 갑시다. 아 잠깐만, 에스트는 키우고 가야지. 와 이 미친. 와 개오진다. 어 나 갈 뻔했어, 나 갈 뻔했어. 와 미친. 에스트 개 썼네. 여기서 신성한 물은 뭐 마법에 있나 본데? 자, 한번 볼까요? 스테이스 메시지 인벤토리 한번 보죠. 이거네, 신성한 물. 어, 내가 지금 쓸 수 있어, 얘들아. 자, 장비를 하자. 신성한 물은 여기서 장비 못하나?
저걸 장비하는 키가 있어요. 일단 이거 해제하고요. 도구함 이게 아니고요. 파기한다. 이건 아닌데. 이거 잠깐만, 이거 장착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거 서약 장착 어떻게 하죠? 서약 장착? 이거 서약 장착 어떻게 하죠? 이때까지 쓰질 않아가지고요. 아니야, 무기에서 장착하는 게 아니고요. 무기는 아니지. 무기에서 장착한다고? 핫도뿔에서 장착한다고? 아 맞다, 그랬던 것 같다. 그랬던 것 같다. 자, 그러면 다시 안쪽으로 다시 길로 올라가야 된다네. 여기 뭐 올라가는 길 없지? 잔불 있지만 잔불 안 먹습니다. 지금은 잔불 안 먹습니다. 이쪽이다. 이쪽 가면은 흑기사 놈이 나온대요. 걔 잡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래. 어디있어? 최후의 적이다. 쟤냐? 너냐 임마? 너야? 일단은 좀 유인해. 싸우기 쉬운 곳으로.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스윙이 너무 깊다. 와, 야 잠깐만. 우와, 우와 얘 카운터가 안 맞아. 튕기는 게 없네. 모션이 개미쳤네 이거. 완전 이거 맞다인데, 얘 맞다인데. 어, 나는 내 검을 받으면은 얘가 조금 휘청거릴 줄 알았어. 연타를 쳤더니 막 그런 게 전혀 없네. 흔들림이 없네. 자, 오른쪽에 템 먹으러 가죠. 마음이 꺾인 기사의 소울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